파이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카드 여덟 번째 경기 플라이트 매치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갈릴 겁니다. 자, 마이트 오버핸드 한번 던져보면서 들어가봐도 김진민이고요. 오히려 독거리 케이스 쪽으로 몰고 갔던 박창민입니다. 그리 잡았습니다. 바닥으로 자 데리고 들어가는 김진민. 이 위에서 오른팔을 좀 끊어내야 하는 김진민 선수인데요. 자, 오른팔 기준이야. 좀 움직여. 오른손 파운딩.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박창민 선수입니다. 힘을 요구했습니다. 발가락 빼, 발가락. 아 여전히 지금 위쪽에서 오 파운딩 연타. 잘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뚫고 들어갔어요. 끌어당기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김진민 선수인데 오른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연타. 꽤 많이 썸쉬얼 노리고 있는데 다 알고 멀었죠, 있습니다. 멀었죠 우리가. 네. 오. 오. 야 둔탁한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지금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 꽤 오랫동안 컨트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1라운드는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연승 좋은데 일단 노련한 김진민 선수가 1라운드는 조금 더 우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륜이 폐기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오, 예, 오, 이번에 피스트까지. 아, 잡혀서 파운딩. 자, 직선치가 지금 파운딩이 여러 차례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안면 데미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 세니. 듣고 있는데 네. 김진민 선수 다 알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박창민 선수의 그 다음 수를 좀 현재까지는 읽어내고 있는 김진민 선수고요. 물론 뭐 교착 상태가 길어져서 스탠딩 선언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이 파운딩이 꽤 많이 고쳤거든요. 맞습니다. 박창민 선수 전략을 수정을 할 텐데 과연 어떤 무기를 또 2라운드 때 들고 나올지. 네, 창빈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어? 네. 네. 자, 킥 캐치로 이어집니다. 오! 자, 뽑아치려고 하는 박창민인데요. 야, 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힘만 빼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노리로 빠르게. 네, 끌려가고 있죠, 그라운드로. 뒷잡네요. 타고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김진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탑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 좋다. 자,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가는데요. 좀 오른팔이 묶여있어요. 손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운딩 왼손으로도 넣어주고 있는 김진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등까지 동작들 여러 가지 수를 지금 경계해야 하는 박창민 선수인데요. 자 뒤쪽에서 왼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박창민 선수 위기인데요 지금. 자 이렇게 파운딩 들어갑니다. 파운딩. 너무 어려웠습니다. 파운딩. 경기 끝납니다. 와. 결국에 김진민이 2라운드 선수는 4연승 행진 고지를 받게 되고요. 네, 물론 박창민 선수는 아쉽게 오늘 연승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네. 물론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2004년생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경기가 또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랍니다. 네. 보니까 김진민 선수는 94년생이고 박창민 선수가 2004년생이니까 네, 딱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에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산 빠르신데요? 자, 최종 예. 경기 결과입니다. 2라운드 2분 34초 승리입니다. 김진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MMA 4연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AFC 22대회 메인카드 8번째 경기였습니다. 플래그 매치였고요. 김진민 선수가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패기의 박창민 선수를 꺾었습니다. 4연승 달성에 성공한 김진민 선수입니다.